내장 지방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인 영양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해도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바로 내장 지방. 이 내장 지방이 새롭게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미 쌓여 있는 내장 지방을 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죠. 물론 요즘에는 워낙 식단 프로그램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예전처럼 뭐 내장 지방이 난공불락 수준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내장 지방 없애는데 특화된 치트키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현존하는 영양제 중에 이미 쌓여있는 내장 지방의 최대 천적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건기남이 가장 추천하는 다이어트 성분 3가지 녹각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녹차, 가르시냐, 키토산. 아, 그런데 얘네들은 이번 시간 말씀드릴 내장 지방의 천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르시네아와 키토산의 경우에는 더 이상 찌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녹차카테키는 내장지방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좀 약해요. 즉 녹카키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도 살을 안 찌게 하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조금만 통제하고 운동을 조금만 해줘도 다이어트 효과가 올라가게 하는 성분들인 것이지 내장지방을 제대로 공격하기에는 전투력이 부족한 성분들인 것이죠. 그럼 지긋지긋하게 안 빠지는 이 내장지방의 천적은 뭐냐? 바로 몸에 쌓인 내장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데 필수적인 물질 엘카르니틴이 되겠습니다. 몸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잘 와닿지 않죠? 쉽게 설명드려서 옛날 서부 영화 보시면 증기기관차 나오잖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뜨거운 보일러에 계속해서 석탄을 삽으로 퍼넣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석탄이 에너지가 돼서 기차가 앞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석탄이 내장지방이면 삽으로 석탄을 퍼서 계속 화구에 넣어주는 이 역할이 바로 엘카르니틴의 역할입니다. 증기기관차가 석탄을 에너지로 태우면서 움직이듯이 우리 몸이 내장지방을 에너지로 쓰게끔 내장지방을 삽으로 퍼서 세포 속으로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내장지방이 안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요, 제가 엘카르니틴이 내장지방을 빼는 치트키, 즉 비밀무기라고 말씀드린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엘카르니틴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많이 느끼시죠? 젊었을 때는 살이 잘 빠지는데 나이 드니까 안 빠진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속 엘카르니틴이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내장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드셔야겠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카르니틴은요, 운동을 하신 분들한테만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있어서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카르니틴 먹어봐야 효과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장지방 같은 몸속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엘카르니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속에 엘카르니틴이 많아도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엘카르니틴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없애는데 엘카르니틴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운동도요, 뭐 2, 30분 살짝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하셔야 하는데 처음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엘카르니틴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주기 시작하면 지구력 등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돼서 운동을 평소보다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엘카르니틴을 꾸준히 먹고 운동했더니 평소보다 힘이 더 나고 땀도 더 많이 나더라, 운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내장지방을 없애는데 탁월한 엘카르니틴 언제 얼마나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하시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순수 엘카르니틴 1000에서 1500mg을 드시면 되는데 뭐 2000mg도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먹었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헬스장 가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화면 보면서 뭐 슬슬 뛰고만 오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엘카르니틴의 내장지방 감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카르니틴은 지방 연소를 통한 체지방 감소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심장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지방간 억제, 피로 감소, 정자 운동성과 생식 기능 증진에도 굉장히 좋아서요. 앞서 운동을 안 하면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내장 지방을 연소하는 측면이고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건강 증진 목적으로 드시면 매우 좋은 성분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천 제품은 건기남.com이나 영상 하단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